최근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가족분들 또 함께해 주시면 분들께서 오늘 자리를 이렇게 다 고생하셨고 힘드셨죠. 예, 저도 그런 마음 충분히 헤아리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바라는 만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송구한 마음으로 정부를 개표해서 사자는 마음으로 이제 접수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와중에도 특히 우리 오늘 이런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존경하는 전현희 의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아울러 여러분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족의 건강을 위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피해 구제를 기다리며 상처를 받았을 여기 참석하신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간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와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를 나름대로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천식을 구제급여 대상으로 추가하고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합병증 등 4개 질환을 구제급여, 구제계정 지원 대상 질환으로 또 확대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2,759명이 정부 또는 구제계정을 통해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피해 구제 범위와 속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7일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피해 판정식 완화 등을 요구하는 것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또다시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인이 되신 도덕진님께서는 아직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유가족의 상처가 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유가족께서 고인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신 만큼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전문가와 피해자들부터 여러 목소리를 들어왔고 어제까지도 전문가 간담회를 제가 주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 확인자 전체를 피해자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부터 폐질환 외의 인정 범위의 확대, 피해 판정 기준의 완화, 건강 피해 판정 단계 전면 폐지 등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어떤 방향으로 피해 구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도 개선 중심으로 피해자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국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부에서는 시행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과 희망안들을 마련해보겠습니다. 끝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제도 확도와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전문가 분들의 아낌없는 의견과 협조도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피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축적되었던 그 여러 조사나 우리가 또 특별법이 있고 또 피해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가 의미 있는 물론 여기서 이제 구제급여와 개정을 구분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행 법상 저희가 이제 참고로 봐서는 구제급여로 810분을 인정을 했고 산병원에 오셨던 중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오셨던 특히 임상 의사 선생님들이 이분들은 이런 심한 질병을 끔찍한 질병을 앓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법원에 가서도 법정에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느냐. 특히 살균제로 인해서 생길 수는 많은 질환인지 건강장애 중에서 특히 일부일 뿐입니다. 이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이러한 이제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습기 살균제와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적 관련성을
규명하는 일은 피해자 개개인이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공공 또는 정부가 나서서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고 피해자분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영역을 좀 넓히는 거죠. 넓히고 나서 보니 이게 지금 어떤 과학적인, 의학적인 어떤 근거라는 것하고 어떤 사회적인 필요성하고 사이에서 충돌이 지금 벌어지는 거라고요. 모든 피해자가 빠짐없이 충분한 보상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구제급여와 뭐 구제 개정으로는 사실 뭐 충분한 보상이나 대상이 되지는 않고 뭐 상당 부분이 빠져 있는 게 현실이고 결국은 충분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외에 다른 원인 땡땡땡이 그 원인이 됐다고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정해 주라는 게 특별법 제5조의 취지입니다. 제가 오늘 전문가들의 토론이라든가 그동안에 제가 그 여러 가지 뭐 내부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던 것을 가지고 향후 대책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그 인정 범위를 좀 확대해달라. 특히 이제 우리 법에서 말하는 상당한 개연성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지 말고 의학적 그 다음에 법률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진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와 또 우리 여인지부와 우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서 구제급여와 구제개정의 그 벽을 허무는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이번 토론회 이후에 반드시 연구를 해서 입법 절차를 밟도록 뭐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정부에서 이렇게 그 지급하는 구제급여든 구제개정이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이 갔을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법적 실질적인 대상 절차를 받는 과제가 남아있는데 제가 변호사 때 이와 유사한 집단소송 사례를 변호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 입증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간관계 입증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지금 여기 토론회 당초에 답변들하고 정말 하는다고 지금 틀립니다. 지금 이게 예? 어찌 이게 똑같이 폐지한 전시에 대한 같이 이게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전시에 대한 아가도 없습니다. 폐지하는데 부인정하였습니다. 딱입니다. 아시죠? 예? 전시 말이 뭐지? 풍년도 있고 풍년이다. 풍년도. 예? 어느 내가 이걸 하고 있어요. 11살 먹은 애가 그 차를 충남 홍보부터 올라왔는데 지금 5시 나가야 된다. 5시 39차라.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지금 할 거를 읽는 겁니다. 저 오늘 여기 와서 오늘 이 상태에 계신 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 이 조석지 이 망자의 이 가족과 같이 사상제를 받는 사람들은 경매하고 죽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사상제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국내 개정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개정은 기업에서요. 그 어려운 사람 치료하러 그냥 주라고 한 거지 면접을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시행령 없애버리세요. 아까 우리 주영근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이제 피해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정부가 다 됐어요. 우리들도요. 그래서 정말 정부가 해주려고 그러면 기업이 정부가 발받고 나서가 우리 국민 아닙니까? 왜 우리가 쏟아집니까? 3사단에 등급을 매겨놓고 이렇게 제가 아까 저거 하신 말씀한 구제 개정으로 갔는데 그 개정이 왜 갔으며 어떤 근거에서 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는 구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피해 판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 인정 기준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인정 기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법적으로 저희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인정 기준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근거하에서 만들었는지 저는 그것부터 우선 잘못되었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좀 정리를 해왔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 안 읽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잠깐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여기는 지금 과학적이거나 뭐
물적이거나 의학적이거나 이런 부분만 보는 거지 사람의 인체는 굉장히 신비로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인체의 신비에 대한 것을 과학적인 거나 법적인 것으로만 다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상식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 쥐실험을 아무리 해도 쥐실험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이 이제 이미 저희 피해자들이 몸으로 증거하고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역학을 역학적으로 그 결과에 근거해서 어떤 피해 판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 인정 기준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인정 기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법적으로 저희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인정 기준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근거하에서 만들었는지 저는 그것부터 우선 잘못되었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판정 결과에 대해서 불복한다. 모든 여기 피해자분들이 전부 판정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이미 대구에서 대구의 이관익님 그 전에 자녀분 똑같은 진료 차트로 어떤 한 분은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했고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그 판정에 의해서 1급 1단계를 받으셨고 이광희님 자녀분은 똑같은 진료 차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서 이미 진료받던 병원에서 2009년도에 아이를 퇴원을 시킨 겁니다. 천식 인정 기준의 허구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는 천식이 모두 인정된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제가 특별법 5조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면 피해 인정을 해야 하고도 천식의 경우 천식 진단을 확인하고도 시행령 2조 2호에 따른 천식 인정 천식 질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특별 구제 계정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피해자인가 아닌가 이는 피해 인정을 하지 않기 위한 시행령을 특별법 이후에 만들어 적용한 고무줄 잣대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2년 이내에 발병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2년 이내에 후유증이나 질환이 발생했음을 모르고 있다가 5년 10년 이후에 진료를 통해 확인된 경우가 허다한데 병원 진료를 통해 기간 내에 의무기록상 발병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피해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피해 인정 증상은 몇 년 후에 발병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생체 실험에 결과치가 없는 판정단이 이러한 기준을 세웠다면 그들은 신의 경지에 있는 자들인가? 실제 대다수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지 모른 채 사망하거나 병치레를 하며 살았고 2011년 말단기관지 폐소혈하는 피해 판정 기준이 생기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상세불명의 알레르기 질환,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안과질환, 천식, 호흡곤란 등 폐질환이 발견됐고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규명을 받지 못한 상태로 지나쳤습니다. 그 여파로 인하여 제때의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 지금도 전신질환으로 증세와 그 양상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전문가도 모두 알고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의 경우 천식질환도 2015년 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을 하면서 천식이 있다는 걸 병원 진료 기록을 발급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피부질환이 나타났으며 그 외 천식의 합병증처럼 기침으로 인한 요실증, 무릎 통증, 갈비뼈의 잦은 골절 저 다섯 개 지금 흉터 있습니다. 갈비뼈 붙은 게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전문가 핑계로 들이대는 잣대인 2년 이내 발병이라는 근거는 무엇인지 옥신은 피해자 운전밖에 합니다. 환경부에서 이거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전신질병 인정해 주세요. 사람은 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태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을 너무 몸으로서 다 증거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자식들만 해도 그래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궁근종 수술을 했어요. 10년 동안 노출이 돼갖고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가 피가 거꾸로 돋아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지도 모르고 온 내 가족이 다 노출이 되고 저는 혈액질환이 왔어요. 혈액질환은 충분히 올 수 있는 겁니다. 잠복해 있다가 사람이 피로 다 혈액으로 다 별 질병이 옮겨지는 거고 전신질병 다 인정해 주세요. 환경부에서 이 자료를 이미 입수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그걸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내주지 않고 있었고 그 다음에 2014년에 환경부에서 발표 보도자료를 낸 내용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발견한 업무를 위반받아서 PHMG 원료의 인과관계가 이미 확인되었지만
폐외 질환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서 PHMG를 우선적으로 동물 실험을 실시하였다라고 보도자료를 내놨어요. 2012년에 혹시 벨켓 매니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의뢰를 해가지고 요 PHMG 피해 독성 물질 실험을 했는데 요 실험에 따르면은 간, 위, 비장, 손상, 대사 뭐 등등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을 다 끝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환경부에서 이 자료를 이미 입수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그걸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내주지 않고 있었고 5년 동안 환경부는 뭘 한 것입니까? 이미 미국의 유명한 그 연구소 릴리스터치 외에도 3개 연구기관에 더 연구한 보고서도 있고 국내 많은 그 연구기관에서 똑같이 전신질환이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갖다가 다 증명을 했는데 뭘 더 연구를 하고 뭘 더 정리를 해서 5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 왔느냐. 환경부는 지금까지 감추고 있는 국내 보고서하고 그 다음 외국 보고서 전부 공개하세요. 빨리 공개해서 여기 저 전문가 되시는 분들은 일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같이 문외한들은 그냥 속만 것들 알고 내가 죄인이요 하고 살았는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보고서 내용의 생쥐들의 생체 그 수반에 각종 그 장기들이 손상된 것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장기 손상된 것하고 똑같은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보고서는 천식 환자가 폐암에 걸릴 수 있는 수치는 2배가 높다는 결과를 주목할 수 있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천식 환자가 천식 환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6천여 명이 지금 시청 중에서 천식 환자 5,104명입니다.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독성가스기 살균제 피해자로 천식을 갖고 있는 피해 인정자나 불인정자 5,013명의 피해자가 언제 어떻게 폐암 환자로 진행될지 모른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걸 알고 계시겠지? 모른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분명한 거고요. 지금 당장 아니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폐암으로 진행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보면은 그 위험한 모든 조건이 몸에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기업, 판정위원, 의료진, 특히 특조위원 한 것도 이 엄청난 참사에 참사를 도와줄 수 있는 현실에 대책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독성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참사에 종사한 분들이나 정부에서 대책을 준비하는지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 예로 정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특별법 시행일제 18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유효기간 조항을 보면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유효기간을 5년이라는 것이 물론 연장할 수 있지만 또한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정부나 각 기관의 편의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 참사는 지금보다 앞으로도 긴 세월 동안 우리 후손을 이어가면서 참사에서 참사를 가져오는 비극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참사를, 이 현실을 정부나 판정단에서는 특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정부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해봐야 똑같고 이렇게 애끓는 이 부모의 피투한 마음을 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할 말이오. 의외지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서로 좀 얘기를 하더니 이렇게 장관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러면 이 국회의원도 이렇게 해서 이걸 말해줬어요. 정말 이거 나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정말 고마운데요. 앞으로 이 문제 좀 속히 장례가 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에서는 좀 마련해서 그 도천 250원 돈 그거 안 쓰면 똥 되는 거라 그거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빼줘야죠. 장례 치르게 이거 왜 안 해줍니까? 오늘 모아주고 부탁드립니다. 환경부 장관님에게 요구합니다. 기업의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개정은 피해자 등급과 지원을 이원화하여 피해자들 간의 역차별을 조성하고 정부의 책임을 면하려는 졸렬한 탁상 행정이므로 환경부는 의도적이거나 부지의 수치로 과소 보호의 정책을 펴왔으며 이로 인하여 사건 축소의 의혹 중심에 있음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즉시 환경부 장관 피해 인정으로 일원화하여 부지하여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3사 지원 소부위원장 황정은 위원장의 소신 발언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소신 발언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를 조사해보니 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전신 질환이었다. 정리하자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들어올 시 폐를 잠시 거쳐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이동하여 전신 질환을 일으켰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 관련 증후군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전신질환 피해자를 구제하여야 합니다. 질환 확대는 절대 안 됩니다.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자는 무조건 국가 피해자로 명시하여 구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습기 살균제 입증 책임 전환을 왜 우리가 입증 책임을 져야만 합니까? 맞습니다. 아토피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는 당시에 병원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도저히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때부터 제가 제 나름대로 이 그거 뭐야 유기농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로다가 치료를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요. 해가 바뀌면은 무서워요. 근데 지금 25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때 발병한 이 아토피가 지금까지도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가습기 아토피하고 같이 살아나가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지난 여름에도 이 아토피가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막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토피도 생겼고 또 이 비염도 생기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고생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들 역시 25년 동안 비염이라든가 기관지염이라든가 어떤 질병을 다 같이 그냥 종합병원으로다가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쇠뇌에 물어까지도 좀 생겼어요. 병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산 증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뭐 이렇게 조각까지 네모난 상자판을 조각 만들어 놓고 우리 환자들을 거기다가 틀에다 박아놓으려고 하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 어느 절차를 요구하고 계십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이 새벽에 기침을 한 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이불 속에서 듣고 있는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나는 모를 줄 아세요? 거기는 중증질환자 죽은 사람들만 가는 건데 나 같은 환자는 지금도 안 했는데 거기 왜 가라는 거야? 아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죽고 나면 세상에 너 하나만 남는데 네가 여기다 나갈 거 아니냐? 그런 말 했더니 안 오는 거야. 진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병원에 달려왔단 말입니다. 구제 개정이 무슨 필요가 있었다고요? 무슨
대통령이라서 아주 크게 인심쓰는 저런 얘기가 있는데 이걸 말했는데 이거 돈 몇 푼이 약간 몇 푼이죠. 그게 굳이 개정자에 들어갔으니 당신은 괜찮다. 그러면 너 지금 확인자는 뭐 미인정자는 하고 그냥 내가 갈 겁니까? 안 따내줄 겁니까? 이런 데 신경을 써도 미인정자도 그 사람을 더 심해지니까 미인정자 관심과 관찰을 가지고 더 신경 써주시고 개정이 들어있는 사람들도 개정이 들어서 다 같이 개정 들어있는 사람도 이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당장 여기 오느라고 몇 번을 헐떡거려가며 여기 왔는데 여기 지금 조덕진 씨 부모님 와 계시지만 그분 대선여증을 돌아가셨잖아요. 장례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장례도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자식이 배우면서 어? 그 가사를 이해한다면 장례는 치러 계셔야 할까 하니까 환경부에서도 예? 지금 병원비가 없어서 장례도 못 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남보는 남이 일이라 남이 일이라 생각합니까? 이 나라가 이게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지금 즐거운 민주주의는 자기의 작은 뜻이라도 그게 이해가 되면 그거 옳다고 막 붙이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장례도 못 치고 지금 병원은 여기 있는 지금 병원실에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환경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하는 구제 피해 구제 인정하는 방법에 방법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를 환경 노출 확인자들은 전부 다 건강 피해자로 환경부 장관 인견 인정해 달라. 그리고 이게 기업의 배 보상 받는 문제는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재판 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피해자로 인정을 해달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피해자로 인정을 일단 해주시라 이거예요. 피해자로.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주셔야 되냐면 정부에서는 정부 인정하는 피해자 한 부류 거기에 정부 인정한 피해자라는 그쪽으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소송 인정 소송 재판에서 인정받는 피해자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지금 환경부 장관이 지금 현재 특별법에도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면 건강 피해자로 인정이 돼 있어요. 특별법 안 바꿔도 지금 이 법에서도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면 건강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발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노출 확인자들은 건강피해자로 인정을 일단 하셔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재판에 가서 소송하는 문제는 과학적 증명을 환경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재판 가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분명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저는 제시하는 겁니다. 전문가들께서도 한번 상의를 한번 해줘보세요. 그리고 아까 환경부 장관이 말씀하셨는데 피해구제위원회하고 개정위원회하고 합치면 저희들도 합치는 거 좋아합니다. 저 합치는 거 저도 원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 장관님의 말씀 중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피해 구제로 할 것인지 피해 개정으로 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합치면 피해 구제로 하라는 거지 그 개정으로 합치라고 하는 거지? 기관지 확정증 판단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동네 병원에서 이렇게 폐사진을 찍어보더니 폐가 타이어 찌그러진 것처럼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큰 병원을 가라고 그래서 암 그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암 결핵 검사 다 했는데 2012년에 귀국하기 전에 프랑스에서 암 부분도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유연진을 하고도 같이 해야 되니까 전현무님도 한국도 열심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제도 개정이 되려면 저희가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해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개정하는 데는 그 사이에는 이제 아직도 그 인정받지 못하신 그런 일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정으로라도 일단은 좀 빨리 많이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하고 그리고 그 중이라도 또 아까 상당한 개정도 변호사님들 또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화돼서 해석하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머, 내가 안식이 뭔지 의사한테 천식이 뭔지 물어봤더니 뭐 아니 자기가 그러면 더 안타깝냐 피해자는 뭔거지 어떻게 그게 피해자가 아니라고 해요. 제가 그게 말입니까? 제가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을 만들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설명드릴 때는 제가 저희가 솔직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실제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지만 제가 장관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을 만들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설명드릴 때는 저희가 솔직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배보상만 하더라도 의견이 다르십니다. 구제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배보상을 받는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배보상을 왜 정부가 관여하느냐 구제급여로 상당히 대안성이 있지만 지연해주고 소정은 별도로 하겠다 이런 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나눠져 있는 걸 알면서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음번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구하겠습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피자들의 주신 의견들을 가능하면 하나하나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구체화해서 여기 뭐 특별도 있고 기술원도 있고 환경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늘 장관님하고 전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전과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지금 있는 구조 좀 이렇게 왜곡되게 전환되어 온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하는데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장시간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야 수고하셨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네. 아마 기술원장이 다 그걸 기록해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대책에 반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하실 거니까요. 이번 토론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인정 기준이 완화되고 또 새로운 정의를 만들 수 있도록 또 그 기초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